뭐 마린이보다는 조금 더 길고 강한 뒷다리로 내는 넘치는 파워, 게다가 육중한 몸으로 좌우 균형을 맞추는 섬세함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강력한 우승 후보다. 견생무상. 오직 보드가 좋아. 보드만 보고 보드를 위해 보드 위에서 달려온 견생 6개월의 세월. 오늘도 엠바는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 중인데, 그런 엠바의 뒤를 쫓는 귀여운 아기 닥순탄 말이 아유 아유 그러다 발필라. 데비 저리가 저리가. 어라 어라 어라, 보드 한번 타보겠다고 엠바 옆에서 용을 써보는데, 아이고 녀석 우쭈쭈쭈. 아유 어여가서 엄마 쭈쭈 더 먹고 와요. 너는 아직 어려서 보드 못 타. 그러다 다쳐. 야야야 발필라 발필라. 이거 왜 이래 데비도. 나 전용 보드 있는 거 같지야. 어디 한번 보여줘. 내가 타는 거 보여줘. 잡아봐 봐봐. 어? 근데 육구맹이 낯이 좀 익다 했더니, 아하 녀석도 경기에 참가한 당당한 선수였다. 생후 60일 최연소로 참가한 선수, 이름하여 소세지. 한편 이곳엔 주목해야 할 또 한 마리의 숨은 고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보더콜리 폴디시겠다. 보드를 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다. 마치 장난감을 다루던 듯한 남다른 여유. 오, 한 다리로 보드를 잡고 가다가 순식간에 방향 전환까지. 폴이 스케이트도 타는 거 보고 배웠으니까 폴이 엠바의 스승이죠. 오, 이제 보니 폴은 견공 보드계의 일인자. 허나 보드 앞에선 꼬마도 스승도 없는 법. 먼저 차지하는 개가 인자다. 엠바 보드를 밀고 슬슬 도망가는데, 의지의 소세지가 보드 쟁탈전에 끼어보지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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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에 부쳐 역부족. 우여곡절 끝에 보드를 차지한 엠바 기뻐하는데, 하지만 방심의 순간 폴이 순식간에 보드를 낚아채서 달아났다. 엠바 따라가 보지만 점점 뒤처지고, 빠른 스피드로 질주하는 폴 녀석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탄다. 그리고 여기 새 기술을 개발 중인 어여쁜 시추 한 마리. 녀석은 몸의 반동을 이용, 자 하나 둘, 자 뒤에서 힘껏 밀면서 앞으로. 오, 작전명 부어지는 곳 직진 방법을 연구 중. 다른 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의 보드타기 기법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그렇게 계속된 연습. 어휴, 개들이 보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정말 몰랐네. 어리다고 놀리지, 아니 아니 강아지라고 놀리지 말아요. 나도 보드 신동이 될 거야. 보드 신동. 보드 신동들이 다 모여 있다는 소식에 종환 씨 마린을 데리고 한달음에 이곳을 찾았다. 와, 이 보드 엄청 많네. 안녕하세요. 자, 친구들이랑 보드 타고 놀아. 여기서 놀라고요? 근데 여기 어디야? 어? 가을을 타나? 이거 뭐야? 보드를 타나? 폴 신차 마린이 바로 코앞에서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는데, 보드 타는 개는 자신 단 하나뿐인 줄만 알았던 마린이 처음 만난 신세계에 당황했다. 오, 마린아 친구들하고 인사 좀 해봐. 근데 오 녀석 기손자부터. 갑작스런 경쟁자들의 등장에 마린이 위기의식을 느낀 걸까? 짧은 뒷다리에 어느 때보다 힘이 팍팍 실리고, 다른 개들 보란 듯이 보드를 타는데,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냐? 동호회가 낯설어서 낯가리냐? 친절한 엠바시 보드 동호회 선배답게 신참인 마린이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거는데, 오 깜짝이야,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하지만 마린이는 어쩐지 영 관심이 없는 눈치다. 견공들 사이 인기 만점인 보드 마니아 엠바, 이렇게 무시당할 순 없다. 오직 보드 외길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다가가려는데, 우리 마린이 고개까지 돌려버렸다. 보드는 이제 분노를 싣고, 마린이와 엠바 사이는 차디찬 찬바람만 숭숭 분다. 하지만 이내 마인드 컨트롤, 다시 보드 위에서 안정을 되찾은 엠바.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지 않듯 수개월간 보드로 갈고 닦아온 실력을 선보이는데, 견공들의 경쟁에 사람들까지 신경전이 벌어졌다. 가능성은 마린이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린이가 금방 이길 것 같아요. 엠바 들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지금? 어? 이럴 질 거래. 뭐라 내가 지금 저 애송이 뜻인다. 레알? 레알? 어머 나 아빠께 죽지 마. 내가 이겨 이겨. 걱정하지 마. 엠바가 잔재준을 못 부려도 스케이트보드를 엄청 잘 타요.
엠바 너 이길 수 있어? 어? 이기면 오빠가 닭 한 마리 사줄게. 오, 닭 한 마리.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매운 거 난 못 먹어. 싫어.